예, 안녕하세요. 동경 안그레입니다. 오늘은 일본역 근처에 보면은 쉽게 찾아볼 수 있죠. 히다카야를 소개하겠습니다. 히다카야는 일본식 중국집이고요. 현재 전국에만 384개 점포, 동경에 186개 점포가 있습니다. 가격대는 저렴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역 근처 보면 어디든지 쉽게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메뉴를 잠깐 소개시켜 드리면요. 중화 소바라는 라멘이죠. 390엔. 찌개를 일본에서도 찌개라고 합니다. 찌개 미소 라멘 670엔. 돈코츠 라멘 하프차항 교자 6개가 들어있는 게 910엔. 뭐이 정도가 이 가게에서 가장 비싼 조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정식을 시켜봤는데요. 고기 야채 볶음 정식 750엔입니다. 저는 이렇게 뿌리는 걸 좋아합니다. 히다카야는 가격뿐만 아니라 간단하게 마실 수도 있는데요. 안주와 술값이 저렴하기로도 유명합니다. 저녁 시간에는 샐러리맨들과 동네 아저씨들의 성지라고도 할수 있죠. 저녁에는 안주를 시켜 드실 텐데요.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안주가 있는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멘츠카츠 260엔. 교자 6개 250엔. 이와시 후라이죠? 정어리 튀김 260엔. 치즈마키. 치즈를 튀긴 거죠. 300엔. 여기서 가볍게 안주를 시켜놓고 마실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여러 안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사진이 있으니까 보시면서 먹음직스러운 것을 이렇게 시키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류도 있는데 소개시켜 볼게요. 맥주 중에 왕자죠. 기린 맥주 320엔. 하이볼 310엔. 레몬을 슬쩍 넣어주는 센스가 감사합니다. 이전에 100엔짜리 레몬사와도 올려드렸는데요. 여기서는 레몬사와 310엔. 알코올 중에 이제 니혼슈 있죠. 일본 술 사케가 있는데 정종이라 할수 있는데요. 340엔. 긴조라는 사케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긴조는 현미를 60% 이하로 깎은 거고요. 다이긴조는 50 이하로 깎은 겁니다. 긴조 420엔. 도수는 20도 되네요. 히다카야는 이제 그룹 회사로 9개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히다카야가 가장 대중적인 체인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수도권에 한 600개 점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궁금한 게 언제 어느 때나 똑같은 맛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홈페이지를 보면 잘 설명되어 있는데요. 교다라고 하는 데에 식재료의 조달, 제조, 물류 이세 가지 기능을 완비하고 전문 배송업체를 통해서 식재료를 전달함으로써 항상 음식의 퀄리티와 맛을 유지한다고 하네요. 교자를 예를 들어 볼까요? 약한 27만 석이니까 연간 6억 개의 교자를 만든다는 거거든요. 만들어진 교자는 즉시 냉동 보관이 되고 각 점포로 내려 보내는 식입니다. 여기 교자는 저도 참 좋아합니다. 맛이 있어요. 자, 오늘은 이제 히다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맛이 일정하고 저렴한 가격들을 유지할 수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물가가 오르는 이 시기에 참으로 고마운 점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일본에 오시면 꼭 한번 둘러보세요. 메뉴표도 이제 사진으로 되어 있어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됩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동경 안그레였습니다.